네, 안녕하세요. 영어 식사고로 영어 성경을 암송도 하고 영어도 익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억의 방 첫 번째를 지나서 이제 두 번째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에 이미지를 지금 미리 완성을 해 놓았고요. 이 이미지를 다른 성경 구절과 함께 하나하나 연결하면서 영구 기억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억의 방 첫 번째 것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억의 방 첫 번째 것, 그죠? 첫 번째 것 기억나시나요? 네, 뭐였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예. 첫 번째 기억의 방,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훈련하셔서 완전히 내 것으로 계속 만드시고요. 기억의 방 두 번째 거, 지금 두 번, 2번 그림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두 번째 그림 젖병, 그죠? 예, 젖병을 젖병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 또는 뭐 아기가 누워 있다가 젖꼭지를 묶고 물렀다가 다시 깨어나는 모습, 이런 걸 연상하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John 11:25를 연결해서 우리가 암송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영어로 옮겨가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적지는 그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최종 그 말씀이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녀라는 것이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있어. 그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 어떤 상태로요? 부활. 부활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 또 생명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있어 부활과 생명으로,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더, 정관사 더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나타낼 때 쓴다 그랬습니다. 영어에서 정관사를 찾아보면 artic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article은 기사, 또는 원래는 이제 물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뉴스에서의 물건은 당연히 기사가 되겠죠. 그래서 뉴스 속에서의 우리가 물건을 지칭을 하게 되면 articl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rticle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물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관사 article, 부정관사 이 관사는 article, 물건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가 붙었을 때에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있어 부활,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 부활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듣고 있는 우리는 그 부활을 모를 수 있어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알지만 너는 모르는 부활로 있어, 그러면 좀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있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 부활, 그리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 생명으로, 그 물건인 거죠.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되어서 콘크리트화된 개념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태로 나타나요 있을 때 우리는 더를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그가 믿지 않은 공간인 내게서 할 거야 사는 걸, 그죠? 그래서 he, 그죠? he, 예, 그는, 그가, 이 그는을 다시 설명해 줘.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니까요. 그래서 이 그가 누구냐면, 그죠? 그가 누구냐면 그가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 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뭐요? 공간 아닌 내게서. 예. 그러면 요 공간 아닌 내게서 믿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그가요. 예. 그러면 그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할 거야라는 거죠. 아, 예, 할 거야. 아, will입니다. 뭘 할 거예요? 사는 걸. 사는 걸이라고 해서 live를 말하는 거죠. 예. 훨씬 even though 훨씬 비록 그가 죽더라도 말이야. 그러니까 he die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충분히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관계 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 나라 말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런 구조죠. 그래서 요 가로친 부분이 이 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할 거라는 거예요. 사는 걸. 그래서 요런 부분들만 주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어식 사고를 계속 진행해 나가신다면 보다 빠른 속도로 영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어제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John 11:25를 한글을 보면서 영어로 옮겨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자, 같이 한번 다시 해볼까요?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네, 어렵지 않죠? 조금 빨리 진행해 볼까요? 시작!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John 11:25. 자, 제가 말씀드리죠. 그죠? 영어식 사고로 영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한글만 보면서 영어로 옮겨가고요. 그리고 한입의 암송법에 의해서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억의 방과 연결시켜서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는, 예, 그런 과정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John 11:25를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해볼까요? 시작.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네, John 11:25 잘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어제 우리가 암송했던 거, 첫 번째, 어제 했던 게 아니고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첫 1번 그림이죠. 예, 요람의 요들, 요람에 있는 그 깐난 아기를 연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연상했죠? 예, 옷을 다윗의 왕, 그죠? 오실은 다윗의 왕복을 우리가 연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트를 꺼내셔서 노트에 어떻게 직순 해석이 되어 있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제가 1번 그림은 1번 이미지는 어떤 거였죠? 예, Mark 11 10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축복한 상태로 그죠? 있어. 그죠? 뭐가요? The 왕국이. 근데 그 왕국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소속은 우리의 아버지, 조상. 그죠? 아버지입니다. 아비, 조상, 다윗이고요. 그죠? 예. 호산나, 공간 아닌, 가장 높은 상태에서 자, 한글로 적어놨는데요. 영어로 한번 옮겨가 볼까요? 축복한 상태로 있어. 그럼 누가 축복을 했고
그 상태로 있는 것은 축복받은 거가 되겠죠. 수동태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언어를 이야기할 때 능동태, 수동태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죠. 예, 그냥 축복한 상태로 있어 뭐가 더 왕국이 이렇게 가는겠다. 자, 영어로 가면 blessed is the kingdom. 예, 물론 blessed 해도 상관없습니다. blessed is 해도 상관없고요. 예, blessed is the kingdom. 왕국은 kingdom이잖아요. 근데 그 kingdom 소속 뭐죠? of죠. 예, of our father David. 예. 자, 한번 여기까지 가볼까요? 시작. Blessed is the kingdom of our father David. Hosanna in the highest. 예, 여기서 highest, 가장 높은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관사터요. 물건으로 나타나, 눈에 콘크리트화해서 나타나. 그러니까 가장 높은 상태인데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최상급 high, higher, highest, 그죠? 예, high, higher, highest, 예, east, 예, 트 하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 높은 상태, 가장 높은 상태인데 물건으로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높은 곳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Hosanna in the highest. 예, 자, 한번 영어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Blessed is 존재하고 있어. Blessed is the kingdom. 그 소속 of our father David. Hosanna in the highest. One more time. Blessed is the kingdom of our father David. Hosanna in the highest.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Blessed is the kingdom of our father David. Hosanna in the highest. Mark 11:10. 자, 이제 여러분께서 보시지 않으면서 Mark 11:10과 또 John 11:25를 저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예, 요람에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예, 다윗의 성이 내려오는 거 자, 기억나시죠? 시작. Blessed is the kingdom of blessed is the 여기 이건 뭐가 바뀌었어요. 커밍이 바뀌었어요. 그죠? 다가가는 상태로. 죄송합니다. 네. 네. 이게 다가가는 거니까, 다가가는 거니까 어떤 것이 내게로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남의 접촉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가가는 겁니다. 주어가 다가가는 거죠. 행위자가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만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요. Blessed is coming kingdom of our father David. 여기 더가 빠져야 되겠네요. 여기에 더가 있어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다시 가겠습니다. Blessed is the coming kingdom of our father David. Hosanna in the highest. 예, 제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자, Mark 11:10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하면서 두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을 암송하면서 이번 시간 마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Mark 11:10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가겠습니다. Blessed is the blessed is the kingdom of our father. Blessed is the coming kingdom of our father David. Hosanna in the highest. Mark 11:10. One more time. Blessed is the coming kingdom of our father David. Hosanna in the highest. 예, 두 번째 예, 접병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 상징해야 되겠죠? 자, 가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가겠습니다.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가겠습니다. John 11:25입니다. 시작.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John 11:25.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이미지 룸, 두 번째 기억의 방에 있는 1번과 2번 이미지를 복습했습니다. 자, 내일은 새로운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함께 암송하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See you next time.